독치 단검 투척. 사멸 망단 맹독 전광석화. 아, 에러 난다. 세비 불쾌 비타 비타 아닌가? 똥공격 넣을 걸 그랬나? 한 장이 맞네. 똥공격 넣지 뭐. 그러면 이제 10장이지. 네로스. 네로스라는 게 이거 섭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네로스라고 적혀 네로스의 선물이구만. 전경기 네로스 몇상일 수도 있죠. 육강령 엘리트 좀 가자. 아닌가? 굳이 엘리트 안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비타 쓰기가 되게 힘드네. 단투 배신 귀짓비 환살 교살 고개 비타 무진장 비어라 사일런트 반사신경 내장해체 킹금우상 의심 의심은 레니드가 달라고 하나? 모르겠네. 레니드가 저주도 가져가나? 아 참 그걸 먹네. 과학적인 똥공격 물거리 시폭 비열한 타격 열리란다 귀짓비 비타 개독 이제 20장 넘는다 그가 온다 불쾌 고개 비타 비타 시포 하짐석 강정 두 개나 있네. 신경동 그 다음에 랜위드 봐야지. 아 비타
도발받았다. 단투 비타 비타. 아이 뭐야 이게. 방단 갑자기 겁나 클린해졌다. 비타 부당해서 열한 건 못 참는 랜위드. 실바 알 두 개 나왔어? 세상에 불쾌. 불쾌 몹시 불쾌. 망단 하찮은 전략. 제비 고개 개도 뭐가 좋을런가. 고개? 지금 고개 넣는 거는 별로일 거 아니야. 제비 넣을래. 반사신경 전략가 중에 뭐가 좋을까? 전략가. 그러면 또 귀짓빈. 가지 나왔다. 전략가, 전광석화, 배신, 불쾌불. 좋은 거 다 가져가네. 나쁜 놈. 가지 떴으면 다 된 거 아뇨? 겁무 표창도 있는데. 망단 겁무 공포. 공포 하나 쓰자. 유물 좀. 유물도 별거 없네. 저거 잉크병이나 사갈까? 어차피 랜위드가 가져갈건데. 카드 제거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불쾌해져라. 가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와 정밀. 응 영대미야. 은근히 트롤 많이 하는 잉크병. 엄청 센데. 중독 포션 불쾌. 저놈의 불쾌는 계속 나와. 시체 폭발. 레니드가 시체 폭발 가져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코스튬을 먹는 게 좋겠는데 하필 나와도 노상목이 나왔네. 가지도 있겠다 코스튬을. 엘리트 좀 많이 볼까? 하나, 둘, 셋, 넷. 블리트도 안 가자. 배신 아드레날린 플러스 아드 빠따 중. 제비
아니! 내 아드레날린. 내 시체 폭발. 내 망단. 내 불쾌. 아, 비타 빼고 다 쏘잖아. 아, 좋은 것만 쏙쏙 쳐먹네. 나쁜 시키. 카드 보는 눈이 있네. 레니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레니드한테 삥 뜯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험난한 첨탑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레니드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블리트랭. 시체 폭발 몇 장이야 이제? 카드 한 장 제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게 나와? 강화 안 된 제비시오자. 종이학. 망토하다는 건 겁무. 애들 호주머니 사정까지 알 수 있는. 에이, 포션 먹고 쓸 걸 그랬다. 블리타임을. 가차. 불쾌냐 강폭이냐 신경독이냐. 폭주도 괜찮겠는데. 폭수는 근데 단도 많아서 핸드 터질 것 같아. 갓갓 똥 넣을래. 하다보면 봉팅 뜨고 게임 끝나겠구만. 집중. 집중 하나 더. 그리고 랜위드 타임. 시체 폭발. 분리 타임. 공중제비. 불쾌. 신경도 빼고 다 조졌네. 아니 뭐 왜케 랜위드 저색 게임 잘하리네. 카드 좀 많은 친구인가? 되게 지금 강화 안 된 카드 엄청 많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만 있어도 다 잡긴 한다. 약한 등반가는 모두 죽었다. 폭주 스네골. 폭주 집중.
카카톡 연금 들고 가도 괜찮겠는데 연금 들고 가서 귀신 포션 들고 다니는 것도 폭주 집중 겁무 서순했다 근데 상관없다 얼어붙으네 알 담아고 아드레날린 백요정 폭주방단 폭주하드 신경독 시체폭발 굉장히 스무스한데 고개 건무 형상 그리고 레니드 타임 신경독 계산된 도박 반사신경 유령 야 형상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직 방금 들어왔는데 시체 폭발 아이 님들 저 한 장 더 지워버렸음 실수로 아드레날린 팅샤 개굴 레니드 뭐 있나봐 진짜 아드레날린 아드빠따주 짤랑 폭주 신경 아드 빠따죠 아드레날린 이렇게 많이 필요 없긴 한데 탄성 플라스크 어차피 가지라서 필요 없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나 싶겠습니다 레드위드 퍼가요 레드위드가 이 카드에 좋아요를 표시했습니다 악몽하드 폭주 집중 건물 뭐야 워턴킬 나는데 컵내 쎄네 아드나 넣읍시다 카드는 어차피 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드 4장이나 있는데 레니드가 다 가져가겠는데 그가 온다 아, 뭐 집어봤자 레니드가 가져갈 건데 뭐 레니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Watching you 찬쌈 건무 건무 공포 폭주 아드 신경도 아니 이거 초반에 먹었던 이거 4개
좀 가져가라. 강화 안 된 것 좀 가져가라. 이제 아드레날린 나오면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덱밸류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표창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아이고 붕팅이다. 찬상이다. 이거 독바 넣어야지. 밸류 생겨야지. 사실 가지에서 다 나오. 가지에서 다 나오긴 하지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 레니드가 아드 다 골라갔으면 좋겠다. 키키키키. 설마요. 뺀사 신경. 야비. 뭐요? 아니 아저씨 왜 없어요? 이거나 먹으세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말이죠. 찐위드 등장. 윙부츠 좋네요. 아, 유불이나 사자. 어차피 카드는 사봤자 레니드가 가져갈 거 아니야. 환불은 안 돼요. 뭔가 사지 그래요? 데뷔 누가? 아 아드 파멸 예비 아드 데뷔. 아씨 방금 산 건데 빙 뜨김. 카카털이랑 해시계다. 해시계는 좋을 것 같은데. 아드레날린 압수다. 나 독바. 와 스네코 독바 개쩐다. 장화 아드 아드 무한 리필. 배상하고 독바. 머버리도 원턴킬 할 수 있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 느로스 선물 있어가지고 잘 나와요. 이쯤 되면 가지가 트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지 아니었으면 더 쎘겠는데. 100개. 반 5개 먹는 거 볼 수 있나? 키키키. 5반. 폭발력이. 연금으로 귀신 포션 좀 뽑아놓을까? 도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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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빵빵빵. 와 잼탄 엄청 센. 식권 대단원. 어차피 레니드가 가져갈건데 아무거나 쉽죠 그냥.
레니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분명 이댁에도 126딜, 189딜, 분명 이댁에도 적이 있었는데, 시체 폭발이 있었는데, 형상이랑 발돌림 중에 뭐가 달랐나? 발돌림 흐릿한 렌 위드 등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고개 드디어 치웠다. 검무가 메인 카드였는데 다 뺏겼네. 어떡하냐. 검무 몇 개 더 필요한데. 아니다, 달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탄성 플라스크랑 덱 회전 위주로 가야겠다. 파워 카드를 차라리 더 집고. 띠용 꺼져. 아, 닌두 뭐야. 안 먹을래. 폭주 망단 건무 폭주 탄플, 폭주 연금, 폭주 아래 이런 거지. 유물은 상관없지 않을까? 아, 유물은 상관없지. 아귀 저금통, 숫돌. 독바르기. 아, 닌도는 좀. 근데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 야! 뭐야, 이게? 내 대단 원. 에너지 포션 능지 처참. 달팽이 생각해서 파워카드 위주로 좀 넣자. 귀지삐? 근데 생각해보니까 눈앞에 있는 거는 카카네. 근데 카카는 파워카드 많이 써도 됨. 카카 못 잡으면 파워카드가 부족한 거지. 연근 그르르. 대단원 두 개 버리는 집중. 아, 나 팽이 있었어? 힘 낮추는 거 되든가. 능지 처참. 핑핑 싫어, 최고로 싫어.
아, 이번에 이었는데. 이걸 결국에 맞는. 잡았다. 붕팅의 표리검의 카방님도의 없는 게 없구만. 두 장 사면 레니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두 장 사고 레니드 만날까? 레니드 안 만나는 게 더 좋겠지. 한 장만 사자. 아니다, 한 장 사면은 창방에서 먹어야 되니까 레니드 봐야 되네. 한 장도 사지 말자. 아, 지울 수도 있네. 한 장 지우고 전략가를 살까? 근데 전략가 사봤자 고개가 없는데. 발놀림 사자. 근데 발놀림 있어도 수비 카드가 없네. 똥바. 전략가를 살까? 발놀림을 살까? 전략가. 붕팅이니까 버리기만 잡히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에너지 폭주 연금. 이상한 것만 나오네. 그래도 가시는 심장 잡을 때 좋다. 와서 P300의 비탄 스타트에서 신징틀 깎임피 1당백 원하실래요? 체력 유물은 등급에 따라 1억 5025만 300 골드로 하고. 깎임피당요? 신기하네. 1억 5천 골드. 건무 방해 비타 다리 걸기 흐릿함. 흐릿함 넣자. 재생 포션이 공포 포션보다 낫겠지. 일단 독을 걸자. 산사개꿀. 펜촉이 아니었구나. 저거 어딨냐? 잉크병 4스택. 폭주연금. 탱크.
한쪽 대단원. 총매다. 폭주 총매다. 이제 방어도만 쌓으면 되겠네. 심장 허접해. 고생이 많구나.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플렉스. 심장 허접해. 포션 속기. 완벽조차 넘어선 영웅십. 영웅십이면은 엘리트 둘한테 맞았네. 유물이 많으면 엄청 쉬워지는 게임이구만.